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예방법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나오기까지 맨 먼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갈 수는 없어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어떻게 이제 조금이라도 좀 피하는 방법, 소금을 집에서 그 왕소금 있잖아. 그거를 좀 싸달라 그래. 저 요만큼 싸달라 그래. 그래서 그 안주머니에다 좀 넣고 가. 가가지고 조문을 하고 뭐를 하고 나올 때, 거기 같이 간 친구 있잖아. 그 친구한테 나 좀 뿌려줘. 그래. 그거를 세 번을 뿌리는데 진짜 세게 착착착 소리 나게끔 내 몸이 아플 만큼 세 번을 착착착 뿌려주라 그래. 어? 그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동전. 옛날엔 10원짜리 많았잖아. 옛날 엽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10원짜리가 그거였는데 지금 없잖아. 그럼 100원짜리 뭐 8개라든지 10개라든지 12개 어? 만큼 준비해. 아니면 100태 검은 콩이 있는가 하면은 흰 콩도 있어. 그거를 좀 이렇게 주머니에 준비를 해가 준비물로. 그래서 상갓집에서 나오는 동시에 내 어깨를 이렇게 던지는 거야. 뒤돌아보고서 던지는 게 아니야. 그 동전은 이제 노잣돈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귀신들의 노잣돈 받고 떨어지라고. 그래서 내 어깨 위로 쓱 해서 던져주는 거야. 백태도 똑같아. 쓱 던져. 그거는 애군 물리치는 거야. 어? 그래서 어깨 위로 쑥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으로 표현하자면 갔다 와서 야 상문이나 풀자 우리 꽃게탕 먹자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찝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확 자른다고 부순다고. 응? 그래서 꽃게를 먹어. 꽃게를 다 먹어. 꽃게를 먹고 그 다리 집게 있지. 응? 집게를 이렇게 탁 집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집에다 이렇게 현관문에다 걸어놓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차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옛날에는 우리가 귀신은 불을 못 넘어온대. 건너오지를 못한대. 근데 옛날에는 뭐 시골 같은 데는 지금 그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도시에서 사는 사람네들은 사실은 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얘기를 해. 내 신도들한테 그것까지 다 하고 와라 막 이런단 말이야. 무슨 방법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잘 타는 사람네들은. 그러면은 재활용 센터 가면 이제 신문지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를 들어오기 전에 저 현관에서 불을 붙여. 불을 붙여. 불을 붙여서 거기를 세 번 이렇게 반복 건너갔다 와. 그럼 귀신은 그 불을 건너오지 못한대. 지금 뭐 상문 피하는 법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건데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제일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건 제일 중요한 거야. 상갓집에 나와서 소금도 뿌려보고 백태도 뿌리고 여기서 좋은 방법을 해볼 거 아니야 사람네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갓집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어디를 세 군데를 들렸다가 슈퍼를 들리다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를 가는 건 제일 좋아. 가가지고 싹 목욕을 해. 백태 내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검은색 옷을 입고 가잖아. 그 옷을 입고 절대 안방으로 들어오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 상갓집에 입고 간 옷은 절대 내 안방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화장실 가서 벗던지. 만약에 들어오면 씻을 일이 없을 거 아니오. 만약에 상갓에 사우나를 안 가면 집안에 세 번 들렸다가 화장실 가면 씻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옷은 안방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화장실에서 벗어서 화장실에 3일을 걸어두던지 아니면 베란다에 3일을 걸어두던지. 어? 제일 좋은 방법은 갔다 와서 빨리 드라이 맡기는 거야. 그 돈 아끼지 말고 빨리 드라이 맡겨. 우리가
옛날부터 상문살은 되게 주당살이랑 상문살은 되게 위험하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저런 사례를 들어보다 보면은 상가집에 잘못 갔다 와가지고 정말로 음식 잘못 먹거나 무엇에 상문살을 타가지고 아픈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거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거든. 상문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다 예방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조금 지키면은 한 10가지 들어올 거, 어? 몇 가지는 막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키고 갔으면 하는 편에서 오늘 이거를 했습니다.